자,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 파트 확인. 자, 3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어려운 형상은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가운데 중심선을,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높이가 얼마냐면 330이죠. 33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띠 형상을 그려주시면 돼요. 대략 이런 형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허리라인 잊어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칭 복사 해야겠죠? 대칭 복사 해주시고.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그 보이는 치수 중에 전체 치수 우선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선 평면도 해보시게 200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여기 200. 200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는 60. 그 다음엔 141.5.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은 120. 그 다음에 옆구리 라인은 여기는 172네요. 172.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폭 70mm가 나오네요, 이쪽에. 여기가 70mm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8mm. 허리 라인은 28mm라고 거기 써있죠, 28에. 그 다음에, 여기 2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00이네요. 200mm. 그래서 200에 28. 이렇게 이제 또 치수가 기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70. 270은 여기서부터 27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0. 들어갑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예요, 1차적으로. 다 하셨으면 돌출하세요. 돌출은 100mm만큼 돌출하시면 돼요. 다 끝나셨어요.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하시면 돌출은 100mm.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 잘 들어주시면 돼. 얘는요, 필렛으로 완성시켜, 필렛. 필렛으로 완성시켜주는 건데, 필렛으로 이제 순서를 잘 시켜주셔야 돼. 순서는 어디서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 옆구리 라인. 알이 50이잖아요. 도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3D 필렛 가셔가지고, 여기, 요 모서리,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필렛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50, 또 50,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라인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30. R30을 주시는데, R30을 어디 주시냐면, 여기가 주는 거예요. 여기, 요쪽 라인, R30. 요 모서리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형상이 나올 거예요. 다 돼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모르시면은 이거를 만들려면 되게 힘들게 만드시더라고. 잠깐 뒤에는 50이구나. 잠깐 다시 수정 좀 할게요. 보니까 이게 등은, 등 쪽은 50이고요. 앞에 가슴 쪽은 30이에요, 보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는 앞쪽은 30이고요. 앞쪽은 30.
그 다음 뒤쪽 있죠? 뒤쪽 등은 52에 이렇게 해서 몸통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다들쌤이 이제 못따게 해야겠죠. 못따게는 C1 여기 못따게 해줘야 되고 앞쪽에. 근데 C1 맞니 이거? 이게 작아 보이니? C1 같이 가는데? 더 키워요. 이거 못따게 C1보단 좀 작다. C2 정도는 줘야겠는데? 여기 앞에 못따게 C2 정도 주시고 C2도 작아 보이죠? C3 여기 C3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다음 이쪽도 라운드 들어가 날 30 여기도 필레 30 들어가셔야 되고 이쪽에 30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30 주고 그러면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몸통은 나머지는 파내시기만 하면 돼. 아 V자 그려야겠구나. V자 V자 그려놓고 하나 파냅시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앞쪽 이제 가슴 쪽 가슴 쪽이라고 하면 R30 말하는 거 R30의 가슴 쪽에다가 V자를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얘도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형상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대칭 복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0 그 다음 180 그 다음에 높이는 간격은 12mm 여기 간격은 12mm구요 그 다음에 최종 간격은 108이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108이 그 다음에 여기 V자 형상은 30-30 넣어주면 끝. 잠깐만 평행 구석이 안 들어갔나 보네. 평행 구석 주세요. 얘랑 얘를 평행 구석 주시고 그렇다면 만들어지네. 평행 구석 주니까 이렇게 해서 V자 형상 마무리 짓습니다. 스케 정리하시고 돌출 20mm만큼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통이잖아요. 구멍 뻥뻥 뚫어주시면 돼요. 구멍은 여기 위쪽에 목 쪽에 목구멍 하나 뚫어놓을까요? 여기 하나 뚫어놓고 파이가 30이죠? 그 다음에 센터 100mm 그 다음에 55mm 얘는 깊이가 25mm만큼 관통 그러니까 관통 안에 25mm만큼 도축컷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목 부분을 커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쪽 팔쪽 팔쪽도 마찬가지 작업을 좀 해야겠네. 팔쪽도 마찬가지로 파이 30에 여기 50에 그 다음에 35 얘는 커팅 깊이가 30mm죠 30mm만 커팅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하세요. 마지막 대칭 복사. 대칭 복사 해가지고 반대쪽도 작업해 주시면 돼요. 대칭 복사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구멍 뚫어주시면 돼요. 여긴 또 30파이고 25에 50 요렇게 해서
도출 컷 관통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